우한 교민들이 격리돼 있는 진천과 아산 생활시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찾아갔습니다. 대면하지는 않고 숙소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고 경제 심리 위축을 막으려는 행보인데 야당에서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낀 채 우한 교민들이 열흘째 격리돼 있는 진천 인재교육개발원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부스에 들어가 소독을 한 뒤 숙소 건물 앞에서 10여 분간 보고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안전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생활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무슨 뭐 이렇게 불안을 끼치거나 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겁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교민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숙소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2층에서 6층 사이에. 네, 다 지금 저 문 다 네. 닫아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잠시라도. 진천과 아산 지역 주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경기 침체를 호소했습니다. 우한 교민이 퇴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나 모든 게 불안을 떨고 있을 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기다 풀어놔가지고 아예 없어요. 제가 또 나중에 언제 죽었어요. 아주 힘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사전 설명도 없이 충청 남북도에 교민 수용을 결정해놓고 내식대로 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